여러분 감사합니다. 한없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진 구민 여러분, 그리고 늘 든든하고 큰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황진갑 국회의원 후보 이정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잘 계셨죠? 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사거리를 가득 채워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벅차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젯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국민 앵커 이정원이 광진의 대변인, 대한민국의 일꾼이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네,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저 이정원은 세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차별당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됐습니다.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의 세상을 구하는 것이라고 믿고 28년 동안 신문기자, 방송기자, 뉴스 앵커, 도쿄 특파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방송, 사람을 살리는 신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매일같이 생방송 뉴스 앵커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제가 뉴스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전하는 뉴스, 제가 하는 말을 국민 여러분께서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금 제가 광진의 대변인, 대한민국의 일꾼이 되려고 합니다. 대선이 끝난 뒤에는 거리에서, 광장에서, 촛불집회 현장에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과 독선, 무능력, 오만과 폭주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활은 지금 어떻습니까?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기는커녕 국민의 탄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잠자리에 들기까지 국민은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화가 나서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 정부의 국정참사는 국민이 땀 흘려 이뤄놓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상처하고 타령만 하다가 경제가 폭망했습니다. 지난해 무역 적자만 무려 1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수출 약소국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치솟는 물가, 오르지 않는 월급, 쌓이는 부채, 민생이 파탄났습니다. 대통령이 대파 한 단에 875원이라고 말하는 세상에 살 동안 우리 서민들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 가기도 두려울 정도로 힘든 생활을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의 대파만 875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여당의 한 후보는 대통령이 대파 한 단의 가격을 말한 것이 아니라 대파 한 뿌리의 가격을 말한 것이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서, 마트에서 대파 한 뿌리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없죠. 대파 한 단에 875원이라고 말한 대통령의 말을 실드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당의 후보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의 여당이란 말입니까? 대통령의 심기만 살필 뿐 우리 국민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의 심기는 어떤지 단 한 번도 제대로 살피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 이번에 반드시 심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치솟는 물가로 고통을 받는 국민의 심기는 외면하는 정부, 이런 정부에 계속해서 우리의 민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민심에,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윤석열 정권, 그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 광진 국민 여러분께서, 국민께서 대처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기본과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 우리의 손으로 반드시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심판해야 바뀝니다. 심판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심판해야 우리 대한민국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박한 심정으로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4월 10일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진 국민과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날일 것입니다, 여러분!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법치주의는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사건, 도대체 왜 이런 수많은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부 독재 시절도 되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칼틀막으로, 백할 발언으로 언론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눈과 귀와 입을 끊임없이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제 심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중국 1동, 2동, 3동, 4동, 능동, 군자동, 구이 2동, 광장 2동 주민 여러분, 뛰는 물가에, 치솟는 대출금리에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하루하루 버텨내기가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제 고되고 지친 우리 광진 국민 여러분 곁에서 제가 늘 함께 하겠습니다. 서울인데도 발전 과정에서 소외됐습니다. 여전히 개발과 성장의 속도가 더딥니다. 새롭고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우리 광진 구민들을 만나면서 우리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과 공약들을 준비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좋은 일자리, 활력 넘치는 경제도시 광진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광진의 신성장 동력 첨단 벤처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천호대로변에 비즈니스타운을 조성하겠습니다.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위해서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영 클리닉 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진 세무서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자체 세무서가 없는 구는 우리 광진구와 강북구 두 곳밖에 없습니다. 강남구에는 세무서가 세 곳이나 있습니다. 서초,
송파, 중구에는 두 개의 세무서가 있습니다. 우리 당진의 사업자들은 자체 세무서가 없어서 성동 세무서까지 멀리 이동해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질 높은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당진 세무서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둘째, 서울시에서 가장 촘촘한 복지로 광진구민 모두가 행복한 우리 자랑스러운 광진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어르신들께서 먹고 사는 걱정 없이 불안한 내일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취업하고 창업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광진에서 잠만 자고 일자리를 찾아서 강남으로 또 서초로 송파로 출근하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광진으로 돌아와서 잠만 자야 되겠습니까? 이곳 광진에도 생산 능력을 갖춘 일자리,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다문화 가족, 저소득 한부모 가족, 조손 가정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품격 있는 주거도시 광진을 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이 걷고 머물고 쉬는 곳이 안전하고 편안하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총상향 문제를 비롯해서 불합리한 규제 반드시 제가 풀어내겠습니다. 여러분, 노후아파트와 빌라의 재건축과 리모델링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족한 공영 주차장 곳곳에 확실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보행로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공역을 비롯해서 지하철역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을 쥐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모습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제가 걸어 올라가기도 너무나 힘든 수많은 계단들을 여러분 그동안 오르고 내리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에 광진의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여러분,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하나 설치하지 못하는 정치, 그런 정치 저는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진의 지하철역 모든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꼭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넷째, 우리의 미래 아이 키우기 좋은 광진 만들겠습니다. 아이와 산모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와 돌봄 서비스를 두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높은 삶의 질, 살고 싶은 광진을 꼭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 광진 구민들의 일상이 존중받고 품격 있는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광진, 살기 좋은 광진, 살맛나는 광진을 여러분과 함께 기필코 만들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정환!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은 결코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저의 손을 여러분께서 잡아주셔야 합니다. 손을 잡아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4월 10일은 우리 광진 국민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저 이정학 권력 앞에 당당하고 시민 앞에 겸손한 정치 하겠습니다. 새롭게, 바르게, 당당하게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정치, 바른 정치 하겠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있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할 말은 꼭 하겠습니다. 입틀막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광진구민과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당당하게 맞서 싸우고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4월 11일이 지나고 여러분께서 정말 선택 잘했다, 내 소중한 한 표 이정원에게 주기를 정말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정치, 다른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광진구 곳곳을 샅샅이 누비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16만 8,829분의 우리 광진구민들을 한 분 한 분 꼭 찾아뵙겠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까지 결코 놓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광진갑 국회의원 후보 저 이정원,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거죠? 이정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광진갑 국회의원 후보 이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원!